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김간수입니다. 피임약을 복용하다가 하나를 못 드셨네요. 질문과 유사한 미국 논문이 있습니다. 피임약을 복용하다가 3일간 빼먹은 후 배란이 일어나는 것을 연구를 하였습니다. 되게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3일간 피임약을 먹지 않은 경우 배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3일 이상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또 절대 임신을 원치 않는 경우 응급 피임약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문의하신 분처럼 하루 깜빡 잊어버리고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빨리 다음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